항상 정신과 만나는 행복한 토요일 스타 주니어 쇼 오빠. 자, 가수 이장호 씨와 아들 민욱이 말이죠. 네. 다시 찾아왔습니다. 민욱은 첫 방송 나오고 이 반응이 어땠어요? 아, 저와 아버지에 대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떠서 기분이 좋았고요. 아버지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하셔서 기분이 더 좋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한 이유가 아버지가 인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탤런트 이장호 아저씨가 아들이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많이 검색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오랜만에 1등을 하게끔 만들어주신 붕어빵과 탤런트 이장호 씨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주 티격태격 아주 그 사이좀 부자입니다. 네. 자, 오늘도 민우네처럼 다정한 스타 가족이 붕어빵을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네. 주니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니어,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자, 자, 자기소개. 저는 하나초등학교 1학년 조리반 조한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6살 조율입니다. 우리 엄마는 제일 제일 예쁘게 나온 사람입니다. 내 말 누굴까요? 아, 장면에 귀가 발등 있어요. 네네. 여러분 누굴까요? 이렇게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조한 조연군 그러면 엄마를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엄마! 90년대 파이팅 스타죠. 우리 탤런트 이혜근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도 뭐 영심이 생각이 납니다. 네. 제가 영심이를 찍은 지가 벌써 23년이나 됐어요. 예. 근데도 아직도 제 이름보다 영심이를 더 기억 많이 해주시면서 가면은 막 아, 영심이다 그러고 반가워해 주시더라고요. 네, 네. 최고의 뭐 하이틴 스타였습니다. 조한군? 너 왜 그렇게 붕어빵이 나오고 싶었어요? 이번 선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 선물 받을 수 있어서. 선물. 동생 윤희는 왜 붕어빵이 나오고 싶었어요? 신시원한테처럼. 내 말 듣고 있어요? 붕어빵이 왜 나오고 싶어? 신시원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아, 친구한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요? 그래, 친구한테 자랑하면 해요. 신시원한테 왜 왔다 응원 많이 해줘. 잘 나왔다 응원 많이 해줘. 한승민 나도 나왔어.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열심히 해서 즐거운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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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방 출발합니다. 네.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본 어른들의 세상 부업방 동심선수. 네. 자, 주니어들이 생각하는 단어의 새로운 해석이죠, 기국진 씨. 네. 오늘의 단어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단어는 밥상입니다. 밥상, 밥상. 밥상의 그 사진적 의미는 음식을 네. 갖춰 차린 상을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주니어들은 밥상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심사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믿음 마음이가 생각하는 밥상은 어? 천국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다. 천국 같은 기분? 밥상을 차려주면 이게 천국 같은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그죠? 얘기해보세요. 제가요, 밥 먹는 건 너무너무 싫지만 저에게 밥상은 천국 같은 곳이에요. 아하. 왜냐하면 우리 집 밥상에는 저랑 마음이 두 명밖에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빠는 맨날 다이어트 하신다고. 아. 아빠 혼자서 닭가슴살이랑 아이고, 바나나만 아이고. 드시고 엄마는 빵을 진짜 좋아해서 네네. 빵만 드시니까 그러니까요. 밥 먹을 때는 꼭 배가 안 고프시대요. 그래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저랑 마음이 둘이서만 먹었어요. 그래. 아빠가 워낙 닭가슴살 많이 먹어가지고 닭트리 이렇게 난다고. 근데 그 저 둘이 먹으면 왜 최고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잔소리하는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요. 사실은 엄마 아빠가 하루에 제 이름을 100번 넘게 부르시는데 밥상에서는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그렇죠, 않으니까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랑 학교에서 장난친 이야기도 하고 지우개 따기 놀이도 하면서 밥 먹어서 엄청 행복했어요. 그래요. 이런 지적이 많이 나누면서 밥을 먹는군요. 그 마음군도 밥 먹을 때 가장 행복해요? 네. 밥 먹을 때가 제일로 좋아요. 왜냐면요.